여자 주변에 여자가 많아. 어 진짜요? 근데 내 거는 하나도 없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게 김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이명선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속 시원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나야 여기 언제지 27살에 와가지고 네 27살 28년을 살았으니까 28년 아. 그럼 답이 딱 나오네. 그렇지. 몇 살이신지 이제는 북한에서 산 것보다 남한에서 산 게 1년이 더 많아진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북한에서 산 세월하고 여기서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내 고향이 좋지. 아, 당연히 내 고향이 좋다는 건. 아, 그럼. 그러면 여기가 싫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는 싫은 게 아니고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큰 집에서 돈 많고 부유하게 살아도 그렇죠. 내 고향에서 그 소꿉내기들 만나면서 그 즐거움만은 못할 것이다 하는 게 내 소견이야. 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 고향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슬픔이야말로 굉장히 큰 슬픔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북에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인민군 네. 총참모부안에 한 50개의 그 전문국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뭐 종찰국, 작전국, 통제국. 거기 우리가 군사건설국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전략군사기지 만드는 부대야. 미사일기지, 네. 뭐 핵시설, 네. 뭐 이런 중요. 미국 남한이 알면 안 되는 거. 아. 우리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열왕가에 특수전문국이 있어요. 아. 절대 비밀을만 취급하는. 이제 그 군사 기지, 비행장 뭐 이런 것만 전문을 하는 부대니까 건설 공병 부대 지휘부, 네네네 경비 서대장. 아, 선배 여기서 중위이셨네요. 중위. 아, 중위. 그렇지. 아, 그대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지. 그럼 거기서는 이제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해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표창장, 훈장 받을 때에는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이랬던가?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 성! 대한민국 남한군대. 내가 93년대에 왔을 때까지 현역으로 온 사람은 이응평 대령이 비행기 네. 가지고 그 먼저 그 다음에 신중철 대령 김남준 중위 아. 그 다음에 나 임영선 중위 아. 그 다음에 비행기 또 19기 가지 이철수 대위 아. 이렇게 현역으로 현역 군관으로 온 사람은 그때는 5명이었어. 아, 그 93년도 당시에 사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광수라고 아시죠? 그 양반 그 양반도 현역이네. 네 현역입니다. 그 양반 96년도에 잠수함 사고 났으니까 네. 그렇지. 그 양반이 그때 당시 대위였는가 그랬어. 네. 그때 당시 상의를 달고 오셨대요. 잠수함 타고 벌써 구공장 나갔는데 다 쏴 죽이고 혼자 살아서 변절했다. 이래가지고 사상 세게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죠. 막 우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하늘이 운을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하늘의 운을 받아. 자, 우리 삼촌 이거 꼭 보세요. 내가 링크 걸어드려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넘어오신 시기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1993년도에 넘어오셨다 그랬는데 자, 오시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88올림픽 네네. 있고 소련이 또 중국이 그렇죠. 막 변하면서 네네. 이제 차우셰스코 루마니아 폭동으로 죽고 네네. 막 하면서 이제 북한도 많은 영향 받았지. 그렇죠. 그 기간에 내가 구국항쟁위원회라는 비밀 결사가 를 만든 거야. 아, 북한에서요? 어머나. 그럼 수령님을 간직하지 않고 완전 반대할 그런 꿈을 간직했네요. 열정이 있는 거죠. 이게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하면 과연 우리 인민군이 네. 그 전쟁 수행을 할 수 있겠냐 남한하고 네네. 미군하고 이거를 총점검을 했어. 네네네. 훈련을 해봤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 거야. 어렵다. 네네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하는 얘기가 야 1995년까지 통일이 안 되면 나는 통일을 못 본다. 그 사람이 신이 들린 사람이야 그게. 그렇죠. 그래 94년에 죽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모든 건설 중단하고 전쟁 수행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 무기를 시설하는 부대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이런 거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지시를 직접 받은 거야 우리가. 야 이거 95년도에 전에 이게 전쟁 터지겠네. 열흘 청년들이야 세계 정세도 그렇고 북한 정세도 그렇고 그렇죠. 하니까 다 술 친구들이었어 이렇게. 아. 술을 좀 많이 먹잖아 그때 젊으니까 막. 지금은 그, 안 드십니까? 아 지금도 잘 먹지. 그, 이북은 그 쌀 갖다 주면은 지방에서 이런 장통에다 술을 가져와. 그렇지 장통 빵. 술 친구들이 그 자연히 술 먹고 간이 보가지고 김일성도 흉보고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잘 보는 친구들. 그래서 그게 서로 비난하고 하다다 하니까 자연히 그게 조직이 되는 거야. 각자 죄를 지었잖아. 누가 갖다 고발하면 다 잡혀갈 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구국항쟁위원회라는 비밀결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그 찰나에 또 김일성, 김정일이 91년 9월 23일 망경대에서 성묘행사를 한다 하는 촛불을 허위, 일허위 총국, 김일성 경호하다가 제대된 친구들 비밀도 안 해. 평양시당에서 근무했거든 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러다 우리 이 조선 땅은 다 불바다다. 그렇죠. 이거 한 달이면 다 부셔버릴 수 있어. 이 한반도 남가북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애국심도 불타고 야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을 쏘자. 이렇게 된 거야. 어머. 그러니까 야 이거 나는 그런 꿈도 못 꿨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그때는 24살, 5살 때지. 요즘 애들 말로 뭐라는지 알아요? 북한에서. 개죽 같은 피가 펄펄 끓는다 그래요. 그렇죠. 막 열어. 그러니까 안 죽은 의사만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우리가 성공하면 장군도 되고 장군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잘못 생각했어요. 근데 이겨야 되지. 지면은 반역자잖아요. 그렇지. 골로 그냥 가는 거지. 그래 이제 공명심도 이제 생긴 거지. 그래서 결국은 준비를 한 거지. 하다가 실패했길래 결론에 넘어오셨겠네요. 91년 9월 23일 날에 거사를 했는데 거사를 어디서 했죠? 그 한 개 팀은 저격전은 이제 망경대로 갔고 이제 권총이 실탄이었어요? 그럼 그 권총에 몇 발 들어가요? 권총이 우리 원래 7발 3명은 이제 권총을 각자 차고 탄창을 두 개씩만 예비 탄창을 가진 거야. 이제 전투를 하면 그 안정근 그 봤잖아요. 야, 그 사람 허위총국 그 기술이 대단해. 안정. 3초 안에 성공 못하면 실패해. 그리고 탄창을 사실상은 바깥 끼울 시간이 없어. 그러나 만약을 생각해서 두 개 가지고. 근데 총이 너무 무거워. 뭐 복잡해 그 훈련이. 총도 쏙 앞에서 쏘고 나가고 뒤에서 따라 나가면서. 이제 허위총국, 근거리 총구한 애들이 집중되니까 걔들을 제지해주지 않으면 덮친단 말이야. 어떻게 근거도 남기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 그거는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북한에게도 영원히 역사에 필요한 사진이야. 그러니까 또 사진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명은 글로 간 거야. 작업을. 자기네가 무슨 종군 작가나 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거지. 목숨을 다 바친 거지.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거를 우리가 거사를 하면 북한은 무조건 봉쇄한다 이거 안 알린다. 야, 그랬대. 전국에 삐라를 뿌리자. 또 삐라도 찍어내야 되잖아. 그렇지 다 했지. 해가지고 9월 23일 날 밤 10시부터 한경북도 고문산에서 평양을 내려면서 전단을 살포 시작했고 한 팀은 신의주에서 평양을 내려면서 하고 한 팀은 평양에서 황해도 신천행 열차로 네네네. 그걸 한 거야. 근데 그 행사가 있질 않은 거야. 9월 13일 날 망경대에서 김일성, 김정일 거기 자기 그 김용기 선생하고 강반석 여사하고 묘가 있잖아. 그렇죠. 그 성묘 행사가 안 진행된 거야. 알았구나 이거. 비밀이 새나갔구나. 아니 그 정보 자체를 이 친구들이 잘못 가져온 거야. 계획이 없었던 거야. 후에다 알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남조선에서 북한 놈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하는 놈들이라 제사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조상들을 모시는 정책을 하자 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우리 집안부터 하겠습니다. 하자 이 얘기를 이번 추석에는 간부들도 다 자기 부모들에게 성묘 가라.
그 얘기를 잘못 해석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오차가 돼서 반란이 결론에 실패를 했네요. 자, 반란이 그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국가는 세 명 가고 우리는 이제 일곱 명이고 세 명 일곱 명 그 열 명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팀이었어. 몇 개? 두 개 팀. 두 개 팀을 가지고 총 열 명을 가지고 북한을 뒤집어봅니다. 혹은 그 많은 상황 저격만 하면 된다고 본 거지. 아 그냥 죽여버리면. 사실 잘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이등박문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 뒤에 더 큰 놈이 있는 거를 저격하지 않는 한 이거 배웠잖아. 근데 그렇지. 왜 그렇게 그걸 또 반복을 했어요? 아니 반복을 한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니까 모든 것은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이 95년도까지 통일을 못하면 나는 통일을 못 본다 네네네. 하는 얘기를 듣고 김정일 위원장이 네. 야 이게 우리가 통일전쟁을 할 수 있겠냐 검토해라 해가지고 최강이나 이 인민무력부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역량실조도 생겼지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거 그러면 지구 깨버리겠다고 이 정도까지 전달이 된 거야 우리 교시로 그랬지요 그때 원래 또 뭐 그랬잖아요 뭐 이 수령이 없으면 태양이 없는 지구이고 뭐 북한은 또 원래 그 뭐 지구도 3초 동안 뭐 지렛대로 들어올린다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북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사를 하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자 혈서도 쓰고 말이야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삐라만 뿌려진 거지 그래서 그게 924 반역명 사건이에요 924 반역명 사건 그렇다면 이게 실패로 넘어가고 계획이 없던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북한에는 폭동을 일으키겠다 혹은 이러한 반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 열혈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폭동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당의 그 사회 구조를 아주 촘촘히 통치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동이 지금 그 924 반역명 그 폭동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은 고발을 해서 혹은? 아니야, 고발은 안 해. 그냥 그렇게 하고. 삐라 때문에 망했구나, 결론에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이 91년 9월 24일 날 아침 6시에 복을 받은 거야. 그거를 직접. 그래서 924 사건이에요. 반역명. 9월 24일 날 김정일이가 직접 보고 받았다고. 김정일 그 사람은 낮 12시 대학 깨난단 말이야. 밤새껏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 했어요? 아니 업무일이 그런 거야. 나라일이 하루 쭉 나라일이 4시 5시부터 보고가 되면 거의 12시 돼야 종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종합된 걸 다 일일이 보고 사인하고 검토하고 하면은 거의 새벽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다시 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 자면 난 12시 돼야 깨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생활한 건 규칙이 뒤바뀌었지. 바뀌어 있는 거야, 이 사람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받은 날이 24일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잡아라, 이놈들. 깨한 거야, 아침 6시에. 비서실에서. 깨우니까, 야, 뭐야? 그런 거야, 김정일이가. 후에 다 내가 들었지. 날 잡으러 다리다 온 사람, 여기 온 사람 4명이 있잖아. 진짜? 있어. 가끔만 술도 한잔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다음엔 좀 그분 좀 한번 좀. 김정일이가 뭐야? 하니까, 아니, 지금 온 나라 밖에 지도자 동지를 적용한다고. 적용했다고. 삐라가 뿌려져 있으면 근데 이게 뭐야 야 영감 빨리 확인해 봐 자기 아버지 영감 그런단 말이야 영감 빨리 자기는 살았으니까 혹시 김일성이로 쏘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쪽에다 빨리 알아보는 건 없단 말 괜찮단 말 김일성이 자고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정말 그래가지고 잡아라 이놈들 해가지고 온 나라가 91년 9월 23일 추석날에 움직인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한 거 그것이 나까지 온 것이 93년 3월 달에 내가 눈치챈 거야. 그 수사망이 조여온다고.
아, 그랬구나. 그렇지. 사실 저도 강연을 하다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께서 너네 북한 것들 다 못난 이들이야,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화를 피를 흘리면서 이걸 마련했다고 맞습니다. 그거 이제 저도 부정을 하진 않는데 북한이 지금 결정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게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뽀록 날 위험이 굉장히 크고,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만 이렇게 처벌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는 뭐예요? 연좌제가 걸어버리잖아. 나를 낳은 부모님의 나를 키워준 선생님까지도 맞죠? 연좌제. 이런 사회적 구조. 자 이렇게 반란군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걸요 대대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폭동 같은 것이 어렵다 어렵다 죽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을 이만갑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야 우리 대표님 한 분. 아, 예, 우리 자주 봅시다. 장군님 손도 제가 이렇게 못 잡아먹고. 여러분 사실 제가 북한에서였다면요. 이런 분들을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네, 천운이 내려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 너무